안녕하세요. 나레이션 김원빈입니다. 저희가 다룰 주제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제 친구 채준이의 집 주차장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허름해 보이기도 하네요. 아, 저기 자세히 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굶주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조금 가엾어 보입니다. 저기 어떤 아주머니가 고양이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게 뭐죠? 주머니에서 참치캔을 꺼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저러면 안될 텐데요. 밥을 먹고 자란 길 고양이들이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고양이들인데요. 하지만 이 고양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림을 봅시다. 길 고양이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며 도시 곳곳에서 쓰레기 더미를 헤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환경 오염의 요인이 될수 있으며 쓰레기통과 도중 불필요한 폐기물을 흩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게시판입니다. 길 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아달라고 글을 썼는데요. 이렇듯 길 고양이에 의한 피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중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길 고양이들의 번식이 지어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개체들을 채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사람과 길 고양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